범인은 대도시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범인에 대한 단서는 또 있었습니다. 조심성 많은 카센터 안에는 문단속에 철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모르는 사람에게 문을 열어줬을까요? 혹시 아는 사이는 아니었을까요? 우리 천에게 제일 많이 놀러 갔거든요. 네? 우리 얘기하고 놀러 가면 나 지금 가에도 문을 잠궈놓고 있을 정도니까 내가 가서 두드려야 문을 열어주거든요. 확인이 돼야. 근데 모르는 사람 와서 그 문을 열어줬다는 거는 저는 안 믿어요. 누가 뭐 손님한테도 문 열어줄 사람 아니지. 남편이 없었으면. 남편이 교통사고 났다고 그렇게 연락이 와서 나갔다는데 안 나갈 사람이 어디가 있어? 당연히 나가지. 모르는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 아니지. 그렇지 않으면 엄청나게 긴박한 그런 거짓말을 했던지. 카센터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거짓말을 했던 범인. 범인은 카센터 남편이 외출 중이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미리 이제 전화를 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왔을 때 그냥 그 얘기를 하니까 가려고 그러니까 그럼 나도 같이 가자. 그래서 그런 걸 알고 있어요. 밤낙 씨는 즉흥적인 외출이었기에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카센터 영업을 끝내고 밤낚시를 하기로 한 지인의 집으로 출발했다는 남편. 그리고 자신의 차는 세워둔 뒤 지인의 차로 옮겨 탔고 낚시터로 직행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범인은 생각보다 피해자 가까이에 있었을 가능성도 큽니다. 지금까지 얻어낸 범인의 정보들을 종합해보면 서천 지역에 연고가 있으며 대도시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적이 있는 전과자로 추정됩니다. 오랜만에 용기를 내 찾은 이곳. 아내와 쌍둥이 남매를 뿌린 곳입니다. 어느새 터져나온 눈물. 그는 악몽 같은 현실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진짜 이뻤었어요, 애들. 명절 때 되면요, 솔직히 가서 아무도 몰라요. 내가 자식 집사람이랑 애들 밥도 놓고 그 앞에 앞으로 끌고 앉아서 기도 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의 고통을